헤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63화 나만 보면 사람들이 이제 헬로라고 자꾸 하셨는데 어. 내가 저번에 한번 역정을 냈어요. 뭐라고? 덤미스야. 이제 왜 그러세요? 기분이 좋을 때는 나도 헬로 해주는데 내가 그 기분 따라서 덤미스야 뭐야 그건.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의 히플라디오 다시 그 고기 형님께서 저희에게 또 새로운 또 오랜만에 신바람 흥바람 느낌으로 저희 한번 살려주시고 가셨죠. Meet the go. 드디어 실어증에 걸렸던 무병에서 탈출한 덤미스 군의 갱생 방송이었는데 갱생 방송이었어요. 저희도 너무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63화 네. 드디어 이제 5월 달이 벌써 1주가 지나고 대한민국의 또 커다란 사건인 대선을 저희가 치러봤죠. 우리 대통령님이 새로 당선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새로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쵸?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아까도 저 둘이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전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임기 기간 동안의 소통을 문재인 대통령은 단 4시간 만에 그 소통 그 이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24시간 공개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시민들을 맞이할 때 그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그 굉장히 화끈한 또 정책 인사를 지금 펼치시면서 멋진 행보를 보여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대한민국 다시 뭐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서른부터 인생은 서른부터 서른하나부터 쿵쿵 따리 쿵쿵 따 인생은 서른부터 서른하나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오늘 느낌 좋은데요. 폭 들어오고 시작하시네요. 병살타가 아니길 바라면서 네. 오늘 왕친옥치 또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분을 모실 건데 포테이토죠. 저희에게 이 형은 굉장히 끔찍함과 놀라움을 주는 형입니다. 왜냐면 저희 작업실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그 무단 이제 침입을 하셔갖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슬리퍼. 그래서 저희 그 이제 저희 일하고 있는 희정양의 방에 희정이가 이제 깜짝 놀란 사건. 아직도 악몽을 게스트. 꾼다고. 악몽.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누구세요? 아까 이런 느낌으로. 어제 저희 환아 형 이제 제발 집에서 제발 잠을 좀 주무시길 바랍니다. 요새 또 앨범 내고 기분을 많이 내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환아 형이 또 술을 좋아해. 응, 술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환아 형이 또 특이하게도 누워서 주무시진 않아요. 맞아, 앉아서 주무신다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자는 사람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래퍼. 너무나 많은 오래된 수양을 통해서 몸에서 거의 사리가 나올 급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과 한국 힙합의 어떤 역사의 큰 어떤 흐름 속에 있었던 그리고 현재도 현재 진행형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스터 ING 현대진영 미스터 스네이크 미스터 스네이크 미스터 파나 콘다 파나 콘다 콘다 형 안녕하세요. 돌베건도 같이 왔네요. 돌베건까지 콘다 형과 오늘 예예 파나 콘다를 발매한 파나 형과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헬로 안녕하세요. 미스터 스네이크 앉아서 자는 래퍼 시링 슬리퍼 사리가 나와 사리가 몸에 존재하는 래퍼 파나 형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잘 들어가죠 목소리? 초록색 화나콘다 색깔의 이 음료 라임 향 이래요. 또 라임을 또 좋아하시니까 라임 향도 또 파나 형 그 인사 한번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나콘다 음반을 발매한 파나라고 합니다. 앨범이 나온 지 이제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네.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앨범 나오고 보통 이 앨범이라는 걸 내면요 굉장히 사람이 허무해지거든요. 근데 그 허무가 조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덜 허무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허무 속에 그러면 이제 약무 네. 약허무, 약간 약허무, 약무, 약무 정도, 약무 정도 중간 허무, 중무, 네. 대무는 아니고 대무 아니요. 그 어쨌든 반응이 뜨거우니까 네. 그런 걸로 지금 즐기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네. 날카로운 질문 바로 요즘 저희는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소울 무드 페이커스가 발표한 지 약 네. 2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소울컴 분들과의 관계는 좀 어떠신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일절 연락 없고요. 네네. 일절에 연락도 없고.
심지어 같이 소울 무드 페이커를 발매한 DJ 외건과도 이제 잘 안 되고. 아 이거 물어본 것만 해요. 왜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왜 또 그렇게 활동이 바빠서 그런가? 어, 다 서로 바쁘고 뭐 그러겠죠. 자기 살기 바쁘고. 일단 좋습니다. 아마 오늘은 대부분이 네. 그 앨범에 관련된 질문 앨범 관련 거예요. 질문이 많을 거예요. 그럼 렛츠고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네. 그 이제 앨범에 대한 주변 동료 뮤지션들로부터 이제 시아라우 쓰기 전에 굉장히 많이 물었나. 시아라우, 시아리라우. 인상 깊었던 거 한 두 개 정도. 인상 깊었던 거요? 네. 일단 저는 되게 올드 래퍼로서 저의 선배 뭐 가리온 형들 이런 형들이 또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이런 말 들었을 때 굉장히 깊었고 주변에 인정하는 사람들 뭐 혹은 같이 작업을 했던 뭐 김박첼라 형, 나잠수 뭐 이렇게 다 내가 했지만 굉장히 이거는 너무나 좋다라고 말을 해줬고 뭐. 형 근데 잠수 형이 했죠 믹스? 네. 그러면은 첼라 형은 곡을 쓴 사람이고 그렇죠. 잠수 형은 약간 믹스한 사람이니까 약간 주변 동료 좀 외곽적으로 좀 더 외곽적으로 네, 외곽수한 뭐, 내부 말고 헉피 형도 되게 좋다고 얘기하고 아, 서클 베리 피 서클 베리 피요 서클 서클 베리 피 아 그 정도? 네 뭐 좋습니다 뭐 많은데 잘 모르실까봐 저희 바라 공연 섰던 저희 동생들 많이 봤고 쿤디 판다 이런 친구는 앨범을 듣고 쇼미더머니 출전을 포기했다라고 오우.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아유 아, 글을 올리지 않았나? 아 맞아요 야, 이거 정말 누군가의 그 커다란 선택까지 바꾼 네 제가 인생을 망쳤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아이고, 네, 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앨범이 좋다는 반응도 반응인데 네네. 이 천장 한정으로 찍은 파나콘다가 발매된 지 얼마 안 돼서 매진이 됐어요 이게 네. 그리고 사실 파나콘다가 다른 앨범에 비해서 조금 여기 좀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요즘 피지컬 앨범 자체가 좀 안 팔리는 시대인데 이렇게 빨리 매진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답 시를 두고 좀 다 팔리긴 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속도는 이 정도일지 모르고 네 하루 만에 이렇게 와. 연락이 올지 몰랐습니다. 아니 형 그 추가 들어갔어요? 아 추가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확실히 뽑아내시겠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제작비가 있으니까 그지 이제 다 팔아도 그렇게 여기 다음 그렇죠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다 팔아도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몰이를 해가면서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이 가죽으로 케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가죽 케이스. 네, 가죽 케이스, 가죽 자켓. 어? 가죽 자켓인데. 어... 아, 자켓이 또 갑자기 가죽 자켓이 무슨 소리야? 중간 스타일이 자켓이. 자켓이 가죽 자켓이 멋있으니까. 네, 멋있으니까 했고. 일단 이 비늘 무늬가 있어요, 가죽에. 해가지고 이제 파나콘다. 예,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켓이. 아니 그래서 원래 좀 CD도 이렇게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그렇죠. 아, 이거는 뮤지션한테 아, 달라고 안 하더라고. 말도 못해 이거 할 수가 네, 없어. 그래서 지금 프로모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딱 뭐죠 주변에 작업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만 돌리고 아니면 좀 유명한 주변인 뭐 박나래 이런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좀 올려달라고 아니 주변은 그,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만약에 뭐 혹시라도 형이 만약에 CD를 요 일반반 그렇죠. 이야기 때문에 일반반으로 또 앨범 발매할 계획은 있나요? 일반반 지금 이 가죽 케이스가 일반반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앨범의 완성이다 보니까 일반반 재발매를 앞두고 있는데 아 그러면 그냥 가죽 이 케이스. 어, 가죽 케이스를 뺀 그냥 일반 그냥 그 주얼로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이거 자체가 그냥 일반반이다. 네, 제가 미완성으로 이 앨범을 다시 낼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 보니까 형이 이제 그 케이스로 슬리퍼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슬리퍼 매니아라서 네. 비싼 걸로 또 슬리퍼를 하기에 좀 그렇고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좋게 이게 좀 제작비를 많이 들였는데 빠르게 이게 또 매진이 돼서. 그 바로 앨범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가볼 건데 네. 앨범명이 파나콘다 이거 네. 뭡니까 이거? 파나콘다 그냥 어 제가 또 파충류를 좋아해서 아. 공룡으로 시작해서 뭐 파충류들 다 좋아하는데요 닌자 어부기도 좋아하고 아무튼 아나콘다를 보고 앞에 ANA가 있어서
F를 붙여서 그냥 붙인 건데 그냥 굳이 의미를 찾자면 이번 앨범 되게 많은 장르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사운드도 그렇고 그런 모든 장르를 이제 좀 흡수해서 나의 음악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게 아나콘다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나콘다 아니 아나콘다 막 코끼리 먹고 그러지 않나요? 아 굉장히 뭐, 뱀 중에 네, 되게 이게 있으니까 두 번째로 큰 종이니까 세상에서 첫 번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게 인데도 삐삐삐삐삐 코브라? 어 코브라 캣 걔네는 네. 쥐뚱맞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오케이 첫 번째는 그거죠 그죠 꽃뱀이잖아요 꽃뱀은 그쵸 큰 거를 씹어 삼킬 수 있으니까 펀치라인 금지입니다 갑자기 꽃뱀 라인 가지 마세요 앨범 이야기를 계속 한번 가보도록 그렇죠 예, 앨범을 만들 때 저는 몰랐는데 이제 가사를 먼저 써놓고 네. 그 가사에 맞는 비트를 이제 입힌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언제부터 이런 작업 방식을 고수하게 됐는지 이건 제가 가사 처음 쓸 때부터 이렇게 썼어요 맨 처음 쓸 때부터 아 진짜로? 네 제가 99년에 처음 가사 썼던 것 같은데 98년인가? 와. 중2였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고 힙합 음악을 들을 창구도 없는데 어쩌다 우연히 마스터 플랜이랑 공연장에 갔다가 와 저거 나도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뭐 그게 없잖아요 반주가 그래서 그냥 혼자 막 쓰고 나중에 천리안이라는 시스템을 예, 이용해서 거기서 한 2메가짜리 뭐 리얼 미디어 파일인데 막 그거 몇 시간 동안 받아서 거기다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진짜 오래된 그러니까 화나 형도 화석 쪽으로 가야 돼 시조새 시조새 느낌으로 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 랩을 했으니까 오 되게 그리고 사실 형 이제 소울 컴퍼니 이제 시대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10년 전에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신 네. 거니까 데뷔로 치면 13년 그죠 근데 요 가사부터 쓰는 거 딱 보니까 그 제이지가 그 원래 은퇴하려고 아. 블랙 앨범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제이지가 이제 비트 들어봐 해놓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가사가 100개 있대 그래서 막 야 들어봐 이거 듣다가 나 이거 맞는 가사 있어 이러면서 들어가서 하고 바로 그냥 보이지도 않고 머릿속에 한 2억 개가 가사가 있대요 야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끔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가사를 그치. 머릿속에 있는 가사로 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이제 2013년 8월달 파나티튜드 네 파나의 그 태도 맞습니다. 그렇죠. 파나의 그 애티튜드 해가지고 그 앨범 발매 기념 인터뷰에서 파나콘다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아 이거 진짜 말씀 주셨는데 네. 가사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야 형 떡밥이 진짜 이게 너무 4년 동안 제가 이래서 설레발을 싫어해요. 이게 먼저 막 나옵니다 하고 안 나오면은 어글리더 막 쌈디 되는 거니까 형 디스 금지야 디스 여기서 디스 금지 여기 피스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최대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파티튜드 인터뷰 때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발설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뇌에서 흘렀네 네. 근데 사실 가사들 다 올드 가사긴 해서 그냥 나중에 쓴 건 뭐 파워랑 여러 가족 계획 뭐 이런 거 정도? 그러면 형 이때 이 인터뷰 하면서는 이때도 가사가 있긴 있었던 게 있어요? 가사 엄청 많았죠. 아 그걸 그럼 정리해서 혹시 잠깐 이것도 건가? 봐도 되나요? 이게 네. 혹시 형의 가사 노트 라인 네. 페이퍼. 그쵸 가사가 막 오. 가사를 막 여기다 쓰는데 아이디어도 막 엄청 막 뭐 그림도 있고. 그쵸. 메모도 많이 하고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아이패드라는 그 신식 핸드폰 그렇죠. 같은 저도 이제 스마트 사람이 되려고 근데 형 이걸로 뭐 못 찌르려도 하신 건지 멍 찌질도 하시고 네, 자전거 타다 넘어지는 일이 되게 다반사라서 천리안 시대 때부터 이제 완전 신식까지 오셨네 그렇죠 와이파이가 됐네요 여기 와이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또 그 올드함과 현대 그거 같이 또 아직도 사용을 하고 계셔. 맞습니다. 저도 맞아요. 근데 아직 손으로 좀 쓰는. 맞아요. 넉살형도 항상 손으로 쓰고. 그게 옛날 버릇이 있으면은 그게 맞아. 편하죠 아무래도. 난 옛날 저는 옛날에는 항상 노트로 썼다가 왜냐면 스마트폰을 쓴지 제가 겨우 2012년에 처음 썼거든요 스마트폰을. 겨우.
그 이후부터는 너무 편안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밖에 안 씁니다. 래퍼들은 이제는 다 스마트폰으로 쓰나요? 아, 대부분 뭐,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아니면 PC로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구나. 어차피 형도 근데 그 뭐 텍스트 할 때 일단 옮겨졌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죠. 왜냐면 요걸로 보고 녹음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보고 녹음해요? 이걸로도 보고 녹음하고 여기도 보고 녹음하고 사실 그렇죠. PC로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아주 그냥 PC로 써야 되나 하는 게 어차피 옮겨서 넘겨서 폰으로 보고서 녹음을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이걸 타자로 해서 하면 또 느낌이 안 나고 손맛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사가 그렇죠. 아 근데 결국 나중에 그 뭐죠? 부클릿에 가사 옮겨야 될 땐 또 써야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사 한 번 더 외우고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불과 약 3년 전인데도 그 당시와 현재 힙합씬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네.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씬의 모습을 담은 앨범이라 가사를 수정하는 일도 좀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사 수정을 다른 원래 있던 곡은 거의 수정을 안 했고 토시 정도 이제 녹음하면 조금씩 바뀌잖아요. 어 이게 더 괜히 하다가 멋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외에 파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2절 3절이 1절은 써놓고 그냥 이거는 1절이 완성했는데 2절에는 상황도 바뀌고 이 작업기간이 기니까 이게 제 마음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처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더 막 더 어두워지기도 하고 더 암울해지고 막 그러면서 맞아, 맞아. 아 이건 너무 아직도 밝아 그렇게 많이 고쳤죠. 파워가 많이 고쳤죠. 그 저도 형 비슷한 게 그 작은 것들에 신 저의 앨범 중에 마지막 트랙을 보면은 1번은 그러니까 첫 번째 벌스는 풀스방에서 덤비스랑 실제 알바했던 데고 그거 그때 1절 써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2절은 실제로 내가 시간이 지나서 써갖고 BMC에 들어가고 뭐 공연도 하고 음악으로 돈도 좀 벌고 그렇게 2절이 또 탄생하니까 가사가 바뀐 건 아니지만 되게 좀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써왔던 가사에서 다음 가사들은 아예 다른 내용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 매력이 있죠. 근데 뭐 이게 근데 참 앉은 자리에서 쓴 거를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참 형 그래도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지만 떡밥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맞습니다. 밥떡. 이 떡밥만은 정말이지 피해야 한다. 이게 또 시일이 지나면은 약간 화나 피처링 화나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 맞아. 과거의 과거의 화나에게 그쵸? 현재의 화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얘는 왜 이렇게 썼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래 걸리면. 그러니까요. 그런 또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고. 그렇죠.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비트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디테일한 것은 안 나왔지만 환우 형의 작업 방식 때문에 많은 프로듀서들이 같이 작업하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무엇에 그렇게 힘들어하던가요? 이제 저처럼 가사를 먼저 쓰는 사람이 이겨내요. 하면서 머릿속에만 그 비트가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비트의 세계가 무형의 꿈. 예,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추상으로 이거를 막 입으로 제가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고 약간 뭐 이런 소리인데 약간 뭐 어디 지하 3m 아래에서 파이프를 때린 소리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추상적 설명밖에 안 돼서 막 이 뭐죠? 가상악기에서 막 이렇게 혼자 막 띵띵띵 막 이렇게 잠깐 세 번째 전 거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소스까지 형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 그럼 거의 제 세계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이런 느낌이고 혹시 비슷한 거 찾을 수 있으면은 레퍼런스는 이거다 이런 사운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안 하겠다는 사람이 꽤 많고 아 이건 진짜 고된 작업이긴 하네요. 거의 같이 살면서 작업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김박첼라 형 리스펙합니다. 첼라 형 박첼라 형 김박첼라 형 바로 이제 첼라 형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김박첼라 형이 보너스 트랙을 제외한 모든 곡에 이제 프로듀싱을 이 지옥 같은 잠깐만요 그 148번째 그걸로 게다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한 건데 김박첼라 형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이 집에 김박첼라 형하고 작업을 두 곡인가 했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약간 이 사람이면은 굉장히 이 스펙트럼도 넓고 나의 세계를 어느 정도 구현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맡겼죠.
몇 곡 이런 곡이 있는데 뭐 다 잔소리는 처음부터는 안 하고 이런 곡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뭐 코가 낀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코끼리 첼라 형 얘기가 나와서 첼라 형이 빼북에 저도 글을 장문의 글을 그거 올린 걸 봤는데 저도 봤습니다. 예, 이번 화나의 앨범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만 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게 있었어요. 엄청난 표현을 또 너무나도 멋있게 실제 사실... 3년을 저한테 바쳐서 정말 지독한 꼴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서로 이제 사업기가 길어지면 돈을 서로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가난해지고 거지되고 서로 장비 팔고 빚더미 올리면서 그래도 또 이 CD도 판매량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또 많이 팔리면은 그리고 앨범도 스트리밍도 있으니까 그리고 환아 형의 앨범에서도 환아 씨 이제 환아 형의 앨범에서도 환아 형에게도 이제 어쨌든 김박철라 형은 엄청나게 특별한 3년의 같이 전후의 느낌이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샤라도 한번 아까처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김박첼라라는 프로듀서가 제 앨범을 통해서 제조명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그쵸. 했지만 별다른 그런 확 튀는 주목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앨범을 발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형이 좀 더 많은 관심을 얻고 더 많은 래퍼들과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곧 나올 이 형의 이 블루스 앨범도 블루스 앨범 네. 제가 살짝 곁가지로 들어봤을 때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 갑자기 고된 네. 그 훈련과 지옥의 그 통로를 바나콘다 부스를 잡고 레벨업 하셨으니까 예, 되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저랑 이제 콜라보할 곡들도 굉장히 좋을 거고 네. 좀 전에도 한 곡 같이 작업하다 왔으니까 아 또? 네. 그것도 들어보실 수 있고 좋습니다. 서로 열일하게 했으니까 많이 김박찰러 형을 주목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첼라 형이 어느 순간부터 클럽에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본격, 저 때문입니다. 본격 돌입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게. 첼라 형이 원래 가끔 이제 우리 뭐 애프터 파티나 이런 거 할 때 계셨단 말이야. 맞아, 계셨죠.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아예 싹 아예 페이드아웃 되셨거든. 그때가 아마 본격 돌입했던 그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한번 저기 우연찮게 대구에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아, 대구에서? 희한하게. 그러면 도주에 가는 사람. 한번 도망갔다 와가지고. 자, 그 기간에... 겨우 붙잡았는데. 그 대구에 왜 가 있어 당신 약간 이런 식으로 나 대구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첼라 형 네. 나올 블루스 앨범도 많이 사랑을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대구 딱 걸렸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앨범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혼재된 앨범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사를 쓸 때 그런 장르 스타일까지 구체적으로 그리셨는지 가사를 쓰고 맞는 비트를 고르다 보니 이러한 스타일이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체로는 거의 제 마음대로 나왔고 근데 제가 추상을 덜 가지고 있는 곡은 이제 김박철라 형이 많이 이제 디테일을 해주고 많이 잡아줬죠. 이 세상은 어디로라는 노래 같은 거는 그 버전이 진짜 몇 가지가 있어요. 막 포크 버전도 있고 사이키델릭 버전도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일렉 및 글리치합 이런 느낌인데 거의 락에 가깝기도 하고 근데 그런 엄청난 많은 버전이 있었던 곡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몇 곡이 있었다는 거는 그 외에도 그런 가족 계획이란 노래도 그 형 그럼 최대한 많은 그 다른 곡을 가진 트랙이 뭐예요? 몇 트랙 정도 돼요 그게? 아 세상에 어디로도 많고 그게 몇 개 정도 버전 있습니까? 사이키델리 나는 저팔계 버전 락 버전 뭐 포크 버전, 덥 버전도 있었고 이번이 여섯 번째? 으아악! 그러면은 앨범이 총 몇 트랙인데 거기 안에서도 한 트랙에 아 근데 세상은 어디로가 제일 처음에 작업한 곡이긴 해요. 아 그러면 그때 에너지가 좀 흥분 달아오른 그렇죠. 상태였네. 다 이제 서로 이제 으쌰으쌰가 될 때 나중에는 찰나 형이 제발 이렇게 가자라는 그럼 너 대구 간다 나 대구 갈 거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근데 고생하긴 엄청나게 고생했겠다 진짜. 네, 근데 또 이제 막 한 2년 정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알아서 이게 딱딱 맞는 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작업 속도가 나중에는 진짜 나중에 이제 첼라 형이 환아 형의 그 안 거지. 아, 이 환아 형이 이런 사람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고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면 맞아. 그러니까 이런 수준. 하지만 그 기간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길었다는 것이. 어쨌든 그래요. 유배지에서를 보면은 유배지에서 이 트랙 유배지에서를 보면 하나 형이 이제 만든 어글리 정션을 유배지로 설정하고 상업화된 메이저 음악 시장에 대한 대해서 대항하는 자신의 모습을 좀 그린 느낌이 있어요. 네. 이 어글리 정션은 형한테 이제 어떤 곳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지. 제가 The Ugly J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을 2010년에 이제 공연으로서 네.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엔 다 야심차게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앨범으로 앨범도 내고 뭐 공연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재상품 판매도 하고 막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공연 기획이 쉽다 보니까 공연 기획으로 이제 쭉 하다가 이제 공연장을 갖게 됐죠.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질문이 뭐였죠? 제가 얘기하다가 어떤 곳이며 어떤 목적이냐 이런 것만. 아 그래서 뭐 제가 그 공연을 할 때마다 약간 신인들 많이 세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디어글 정션의 역사에서 저 빼고 거의 다 뜬 것 같은데 거의 다 거쳤지. 그래서 뭐 네. 지금 유명한 사람만 쳐도 뭐 자이언티 크러쉬도 있었고 테이크 원 어글리 더 뭐 다 거쳐왔죠. 그렇죠. 네, 그런 세대의 친구들 뭐 해가지고 어쩌고 신인들을 더 세워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때 만들었을 때도 쇼미더머니가 굉장히 강세였고 거기에 나가지 못한 그 탈미디어 아티스트들은 뭐 진짜 아마추어 공연을 전전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공연비라는 거를 처음 그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런 걸 내면서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새로운 거 이 친구들을 계속 보여줘야겠다. 나 내가 가진 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한 입지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이용해서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연장에서 그런 걸 많이 진행을 했었죠. 약간 그리고 이제 형이 이거 어글리 정신 공연장 하고서 타 장르도 꽤 많이 공연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월팔광이라고 이제 붕가붕가 레코드 넉살 덤비스도 네 그쵸 저희도 했었죠. 네. 월팔광에서 맞습니다. 거기서 누구랑 했었죠? 저는 잠수 형이랑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하원진 김간지 뭐 그 간지 형이랑 헌진이랑 하던 그것도 그렇죠 있었는데. 굉장히 뭐 파라솔도 했었고 뭐 그 술탄 오브 더 디스코도 했었고 술탄 디스코 석봉아 부른 그 그룹 이름 뭐죠? 아무튼 그 팀도 있었고 조카르로스 그분 뭐 힙합과 뭐 인디의 만남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싱어들만 이렇게 섭외해서 한 공연도 몇 번 있었고 맞아 맞아 네 그런 시기네요. 굉장히 복합 문화 공간을 형이 만들었어요 진짜로. 네 전시도 했었고 근데 이거 거의 진짜 형이 돌밭에서 형이 직접 곡괭이 들고서 거의 가일듯이 만든 데잖아요. 그쵸 기억이 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어글리 정션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공간 이름이기도 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새는 예전처럼 옴니버스 공연도 없는 데다가 왜 없어졌죠 근데 이것도? 이게 다 큰 행사들이 생기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제 진짜 대규모 행사들 페스티벌이 아니면 예전처럼 옛날에 사실 힙합 공연하면은 그 얼마 좀 적은 돈에 여러 라인업이 짜라라라 와갖고 그냥 그 한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옴니버스 공연이 많았는데 그쵸 끝나고 힙합 인사 두 시간씩 하고 아까 인사했는데 한 바퀴 돌고 또 인사해 그런 공연들이 대다수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상업화되고 돈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여글리 정션은 그런 것을 지키고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리스펙이 아직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이 와주시고요. 저도 이제 계약 연장을 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의 기획도 많이 지켜주세요. 이 라디오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걸 운영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그지 적지 않은 그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모두 본인 자금으로 설립 운영하고 계신 건지 밤에 은행을 터신다는 소문이 아 들킴 아니고요 일단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전 돈을 잘 안 써요 그냥 먹는 거 먹고 뭐 그런 정도인데 일단 좋은 돈이 쌓인 걸 일단 여기 다 꼬라박아서 그게 앨범이 좀 늦어진 이유도 있어요 돈을 못 써야 되는데 못 쓰는 타이밍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제
저 20대를 턴 거죠. 20대의 경제를. 20대 경제를 털털 털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형 선순환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딱 공연하면은 그걸 순환이 되고 이런 느낌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또 지독한 꼬라 박으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로. 그래서 여기 또 계속 이야기인데 그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하나콘다 발매 이후에 지금은 지금 쉬고 있는 걸로. 아, 그쵸. 한동안 쉬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연장하면서 갱생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갱생. 산소 호흡.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 앨범 매진되고 저 추가 수량 들어가고 이런 걸로 조금 해소가 됐네요. 아 매진돼도 이제 근데 아 이게 맞아 단가가 적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앨범 작업에 돈이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뭐 공연은 공연이고 뭐 공간 공간이 앨범 앨범이다라는 느낌으로 뭐 공연은 공연대로 적자고 뭐 앨범 앨범대로 적자다. 제가 보니까 이 질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네. 문제는 환영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선 선의의 그, 아닙니다. 펀딩 한번 아닙니다. 무너졌어 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 부탁해요. 네. 어쨌든 문화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로맨티스트고 이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근데 이걸 또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많아서 진짜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많다는 게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이해를 해주고 그거 그 그냥 그 알아주는 것 자체가 진짜 고맙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응원해주고 이런 문화를 만약에 저희가 계속 등한시한다면은 이 사실 문화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없죠. 그쵸. 사람이 계속 있어야 맞아요. 이거를 향유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이게 회자가 돼야 되는데 요새 뭐 검색도 자율되는 시대 해시태그 그래. 한 번이라도 뭐 있으면은 그게 이제 생명을 얻는 건데 그 헤모글로빈이죠 그게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까지 어쨌든 어글리 정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래요? 일어날 수 있게 그래야만 또 이 파나콘다 같은 또 좋은 앨범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가죽으로 된 자켓을 계속 원하신다면 네. 다음은 금장 자켓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금장 자켓이시라서 네. 그래서 그 환영이 앨범당 마이너스 한 200만원 정도까지 감수를 해서 네. 리셀이 가능한 앨범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어글리 정션 어글리는 이제 앨범 얘기가 끝난 뒤에 다루기로 하고요. 2번 트랙 순교 자창가에서는 창작의 고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 제가 또 펜과 종이로 가서 쓰는데 이게 좀 구린 펜이든 좋은 펜이든 쓰다 보면은 이렇게 똥이 엄청 나오지.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왠지 피를 토하는 것 같더라고 얘가 펜이. 그래서 그 쓰던 가사를 멈추고 이거를 이 뭐죠? 후렴부터 썼어요 이거. 연내 팬의 적은 피 뭐 가사 내었었네 뭐 가수는 사람 나와 아무튼 혼자 대화를 갑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갑자기 시전하셨네요. 죄송 제가 그런 걸 자주 하는데 가사 쓴 사람 나와라 그랬지.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아무튼 팬이 적은 혈서라는 느낌으로 그 후렴을 쓰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기 가사를 썼죠. 근데 형 이 앨범 전체적으로 다중 의미를 엄청 많이 썼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저도 듣다가 야 이거는 진짜 듣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엄청 창구가 되게 많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좀 들으면서 제가 그거를 되게 추구하는 게 결국 그 예술 완성하는 건 이제 향유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향유자의 해석 그 작자가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맞아. 향유자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완전 동감하는 그거예요. 네.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해볼 건데 4번 트랙 진실은 저너머부터 5번 트랙 가족계획까지는 이 현 이제 여기 힙합씬에 대한 비판적인 에너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쇼미더머니에 관한 내용도 좀 담겨 있고 네. 그리고 어글리 정신의 또 대표로서 봤을 때 이 쇼미더머니 붐이 일어난 전후를 비교했을 때 좀 관광객 수가 관광객이래. 관광객. 관광객분들이 관객 수가 좀 차이가 좀 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일단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다른 래퍼들을 가지고 이전에 기획도 많이 했는데 확실히 쇼미더머니 자체가 그 래퍼의 인기를 올려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힙합 이미지만 너무 커지지 않았나.
왜냐면은 사실 저는 래퍼가 너무 많다고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가족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처음엔 쓰기 시작한 건데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옥석 구분해서 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 못 보여준다는 게 왜냐면은 쇼미더머니만 있지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서 쇼미더머니 외에 다른 래퍼들도 소개할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어떻게 형이 어글리 정찬 하는 것도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차이가 얼마나 나요, 형? 그 방송이 딱 나타나고 쇼미더머니라는 게 나타나고 형이 어글리 정찬 그래도 이제 횟수로만 8년째니까 아. 그 좀 그게 형이 딱 느껴질 텐데 체감이 좀 많이 되는 숫자죠, 차이가.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반 쇼미더머니도 많아서 아, 또 반대 세력이. 네. 이게 뭐 하나가 또 힙합은 유독 그렇잖아요. 그치. 누가 이쪽으로 와 가면은 약간 힙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저건 아니야. 저걸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런 게 그치, 많기 그치.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 지지층이 돼주는 거죠 이제. 좋습니다. 그게 참 힙합의 또 매력이야. 다들 좋아하는 거 나도 좋은데 사람 많이 좋아하니까 안 좋아해. 네. 이렇게 왜, 얘기할 수 있는 게 힙합이기 때문에. 우리 다 거기 갔다 왔으니까. 자 계속 좋아.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 이 흔히 쇼미더머니로 대표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뭐 황천억지, DDR, 매콤한 라디오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힙합 씬의 그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언더그라운드를 망쳤다고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더그라운드를 망쳤다. 그것도 반반인 것 같은데 일부는 맞는데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모든 상황들 이제 나머지 래퍼를 안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사라졌다. 왜냐면은 모든 공연들이 쇼미더머니 출연자 혹은 그 출연자의 친구를 그냥 섭외하고 섭외로 기획 끝 이런 공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거기 유명하니까 일단 가죠. 어쨌건 힙합이고 갔다가 다음에 가면은 또 ABC 나오지 다음에 가면은 ACD 나오지 뭐 BCD 나오지 똑같으니까 이게 재미가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런 프레쉬가 없으니까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사람 나오는 것도 막 표 100장도 안 팔려서 막 어디 막 저기 쿠팡 이런 데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공연 보는 재미 자체를 그게 없애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공연에서 조금 인지도 있는 플레이어들도 많이 날뛰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기획도 많이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언더그라운드 근데 쇼미더머니 나왔다고 꼭 나는 언더그라운드가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근데 언더그라운드 왜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언더그라운드는 정말 네. 정말이지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건 반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예. 최근은 인터뷰에서 보시고 쇼미더머니 4 쇼미더머니 4 심사위원으로 초대받았지만 촬영 며칠 전 네. 3일 전 갑자기 교체 통보를 받았다. 네 이렇게 읽었는데 조금 자세하게 화심탄회하게 네 그 쇼미더머니 4 시즌 네 번째에서 제가 이제 네 그쪽 작가분에게 섭외를 받아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사실. 제가 되게 반쇼미더머니 이미지가 그때도 이미 너무나 넘치고 있었던 때고 왜냐면 시즌 1때 저를 섭외했다가 약간 활동 안 한 절박한 루키처럼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절대 안 한다 했다가 그게 또 이제 맞아 퍼져서 그거 하나로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왜냐면 제 기분에 이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헛소리 들었구나 하고 주변에 연락했을 뿐인데 제리 케이와 팔로 활동 단 둘에게 연락했을 뿐인데 그 둘이 트위터리 아니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저 트위터가 강세였던 상당히 네. 과거의 이야기죠. 예. 환아를 이렇게 섭외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두의 네. 환아는 이제 절대적인 반쇼미충 반미더머니 네 반미더머니 그렇게 됐는데 뭐 어쨌건 저도 그거 그런 이미지 때문에 더 그 제가 가졌던 그 언더그라운드 이미지가 강화된 건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 아니죠. 물론 당연히 그 이 방송에 가진
문제점도 굉장히 크게 통감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 해가지고 시즌2에 이제 나가기 그때는 진짜 나가기 싫었죠. 근데 매드매드랑 그 메타메타 형이 그 어 이거 굉장히 저기 형이 삐 처리를 알아서 해주시네요. 어, 네. 매드매드 형과 메타메타 형이 네. 그 저를 이제 하자고 해서 마침 그때는 제가 또 앨범 나올 시기라서 어 비슷하니까 가서 뭐 한번 할까? 해가지고 했던 거고 이제 시즌3에도 참가자로 나오라고 전화 왔어요. 그때는 제가 아 그땐 약간 간을 봤어. 혹시 나오고 싶으면은 참가자인가요? 아니면 심사위원인가요? 근데 너무나 눈 안에는 참가 이렇게 써있는 거야 작가분.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왜냐면은 그땐 제가 2집이 나오고 2집이 또 나름 되게 제 앨범 중에 제일 잘 돼서 돈을 좀 그냥 아 그때 앨범 수익이 좀 있을 때? 네 괜찮게 벌고 있을 때라서 굳이 뭐 이런 거 저거 참가자로 이런 나를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렇다고 그리고 이슈도 있으니까 당연히 안 하겠다고 했는데 포 때는 이제 심사위원회 어떤 온 걸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뭐 아무 말 안 했는데 어쨌건 저에 대한 그 쇼미더머니와의 저의 이 벌써스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어차피 나도 안 좋고 내가 가서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일단 가장 큰 거는 그리고 시스템을 보완이 전혀 개선이 안 돼 있고 이 쇼미더머니가 네. 가진 그 혹은 쇼미더머니로 인한 시스템들이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만 뭐 프레시에빈이나 뭐 똘베나 뭐 선주경이나 버거에즈 등등 물어봤는데 심사위원은 괜찮아갖고 한 명이 직후였어요. 버거에즈니까 오케이 뭐 해서 오케이 하고 되게 몇 번을 봤어요. 이렇게 미팅을 좀 자주 네 저기 CJENM도 가서 막 PD들 막 여섯 분 막 이렇게 막 보고 어 착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막 어 되게 디테일하게 다 됐네. 그쵸 언제 이제 촬영이 들어가고 어디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를 입어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해가지고 다 끝났어. 근데 한 3일 전에 갑자기 죄송한데 봐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빨리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지? 근데 아 지금 다른 팀으로 정해졌다고 오. 그렇게 온 거예요. 해가지고 오케이 뭐 알겠다고 기분이 당연히 안 좋았고 뭐 그랬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이건 그때는 몰랐어요. 어 뭐 그때는 약간 저쪽에도 찔러보고 나도 찔러보고 그럼 저쪽에도 찔러봤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진행됐는데 저쪽에도 그렇게 진행됐나? 이러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그 내부내부로 들어서 안 사실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오. 이거는 네, 상상하시는 그거고요. 더블 생각을 상상하는 그것이라면은 그러니까 저 곁다리였다가 아 네. 그렇죠. 이게 어떤 그거 네. 딜에 이어서 이거 참 이게 그럼 형 몇 년 이게 몇 년 전이지 보면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2년 전? 네. 경 작가님 잘 계시죠? 너무 세. 아니 아니 근데 되게 미안해하셨어. 그쵸 뭐 그래서 그냥 사람이 하는 네. 얘기 막 지금 진행된 얘기를 제가 알려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이런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형에게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쇼미더머니나 이런 것들이 앞선 트랙인 뉴베이지에서나 파나콘다에는 그에 대항하는 형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사실 진짜로 자본이 진짜 무한대로 팽창하는 걸 용인하는 여기 되게 어려운 말을 써있는데 신자유주의 시대 그러니까 그냥 돈이 최고인 시대에서 그런 자본에 대항하는 건 솔직히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개인과 하나의 뮤지션으로서는 세상에 대한 흐름에서는 되게 작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형의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형만의 스타일로 계속 이 시스템과 싸울 수 있는지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이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해를. 네, 그 외적인 부분을 어쨌건 지금 할 수 있는 플레이어나 그런 기획자들이 모여서 이런 것도 정말 재밌는 거고 정말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것이다 라고 계속 보여줘야 되고 그거를 결국은 이 그래도 소비시장이니까 소비자들한테 납득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쵸. 구린 걸 최대 안 보여주고 그지 그지 이게 진짜 멋있고 힙한 거니까 너넨 이걸 사야 돼 라는 납득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더욱더 우리가 멋있어져야겠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어글리 정신이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 네. 참 돈은 정말이지 무섭고 개 같은 거지만. 네, 제가 이번에 그 보험이 너무나 연체돼서. 네. 손을 벌리고 있는데 요새. 하다. 네. 첫 정산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첫 정산이 꿀물이라서. 제가 똘배가 지금 뭔가를 계속적으로 작성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리고 형은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2006년 힙합이 대중화된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그린 그날이 오면.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날이 오면. 이것과 상반되게 현재의 조번 트랙에서는 오지 않는 건다 오지 않는 건다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스템에 대항하지만은 결국 소수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를 좀 느낀 점을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도 있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힙합 유토피아의 모습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때 어렸고 나름 현실도 잘 몰랐고 그런 어린 제가 생각한 힙합 유토피아는 결국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담겨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힙합 토피아는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같이 담은 거죠. 복합적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어렸던 화나가 꿈꿔왔던 모습과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형적인 모습과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근데 참 갑자기 이거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되게 뭔가 처음에 이것만 봤을 때는 오지 않는 그날 오지 않을 그날 이것만 봤을 때는 아 이거 되게 좀 문학적으로 졸라 멋있는 제목을 잘 지었다 생각했는데 그날이 오면이랑 이으니까 굉장히 암울한 미래 세계의 그 옛날 그 뭐야 블레이드 러너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나네. 그날이 오면 2로 제목하자는 의견도 되게 많았는데 아싸리? 네. 아, 난 그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계속 한번 그렇습니다. 이제 파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예, 힘이 없고 힘이 필요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어요. 심정. 네, 어글리 정신에서 이제 신인을 발굴하는 것도 그렇고 시스템에 대항하는 것도 그렇고 씬에 대한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씬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시는지? 저는 진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세상에는 다 이제 어쨌건 자기의 성공이 키워드잖아요. 요새 힙합의 그죠. 되게 키워드고 그게 안 좋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다만 저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릴 때 다 쓰는 가사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짱이고 너는 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안 쓰기 시작한 게 아 얘도 꽝이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짱이니까 잘 돼야 되고 혹은 내가 꽝인 부분은 이러니까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생기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쨌건 어른에 가서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어떤 활동을 했던 거고 이런 캠페인을 했던 건데 저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안 하고 왜냐면 나는 어쨌건 거지니까 개털이니까 아 나는 그 몇 년 전에 쌓은 그냥 되게 어중뜬 인지도 그러니까 그 파워 가사에도 나오지만 유명 인사도 아니고 투명 인간도 아닌 그 한 가운데서 난 지금 이렇게 씨를 신고 있는데 과연 뭐 어쨌건 그래서 저 사람 유명인사들이 더 잘해주면 좋겠고 투명인간들을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어쨌건 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저는 형의 그런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사실. 왜냐면 저번 화에 정기고 형이 나왔는데
장기고용도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요즘에 이제 보컬 쪽이나 힙합 쪽에 관련된 지금 R&B든지 뭐 아니면 뭐 힙합에 관련된 힙합 리듬 위에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형 말대로 유명 인사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고 끌어주는 게 되게 맞아요. 당연한 듯이. 근데 어쨌든 형이 뭐 지금은 뭐 진짜로 뭐 어떤 인지도나 뭐 지금 당장 어떤 자금력이나 이런 건 부족할지언정 움직임을 일단 갖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손에 꼽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형이라는 게 어쨌든 저는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이런 아유. 움직임이나 파급력이라는 게 있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감사합니다. 거죠. 제가 바나콘다로 얻은 힘을 반드시 권력을 이양해서 뽑아주십시오. 소중한 한 표.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저는 이걸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겁니다. 이제 뱀의 머리를 따르라. 아우. 네. 용의꼬리보단 뱀의 머리. 그렇죠. 아 근데 형 그 멘트는 안 하는 게 지금 사자 냄새가 살짝 났어요. 아 그러네요. 원래 뱀이 이제 사자, 뱀 사자예요. 아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계속 앨범 이야기인데. 좋은 드립이었는데. 그럼 받아줘. 무시해요. 바보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뱀의 머리 사람을 쓸게. 어쨌든 질문 트랙 대면에서는. 어. 지금 뱀 만들었어. 어? 아, 옛날에 코브라 이거. 코브라 이거 나 만들 줄 알지. 이거 이거 하시는 이거 혀잖아. 어, 오, 혀는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배웠네. 형 입을 닫아야지. 아 그래. 입 닫아야지. 제가 꺾으면 이 입이 열리네. 제가 아는 뱀도 하나 있는데. 뭐예요? 쌍두산가요? 팍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프레데터. 아예 무시함. 아예 무시했어. 저도 아는 거 아닌데. 아 징그러워. 아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빡. 진짜. 오케이. 죄송. 아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요 정말. 뭔 얘기했죠? 야, 아예. 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작이에요. 7번 트랙 대면에서는 꿈이 없는 혹은 취업난에 겪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있는 20대에 대한 이제 노래라고 생각해요. 결국 앞 트랙들과 이제 대면에서 한국 힙합 씬이나 혹은 진짜 대한민국이나 점점 이제 기회는 소수에게 쏠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낙오되는 현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개인의 꿈들은 너무나 다 소중한데 사회는 그 진짜 이 한낱 그 꿈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 있는 많은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가사를 쓰게 된 건지. 일단 저는 그 직접적인 거는 아니고 사실은 저도 알바를 두 번 정도 해보긴 했지만 그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20대 중반에 중후반 27 그 정도에 이 가사를 썼었어요. 해가지고 그때 주변에 있는 저의 27 그 친구들은 여전히 세상을 고민하고 현실에 아파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뭔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사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한테 바치는 노래인데 그때 못 나와서 이렇게 6년 뒤에 다 서른이 나와서 야 너무 삭혔다 이거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사실 그때는 몰랐고 뭐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뭔가 괜히 조금 그때 당시에는 이러니까 모두 힘내자 막 이런 거는 별로 지금 쓰기가 싫었고 해서 요새 말로 이제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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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고 현실이 이런데 넌 여기 가서도 이렇게 돼. 이런 걸로 좀 써보고 싶었던 가사예요. 야 근데 형 6년 삭혔으면 네. 이건 거의 뭐죠 매주를 넘어서서 정말이지 가루가 되기 직전에 그쵸 넘은 거긴 하네요. 매주. 근데 이게 형 지금 또 이거 보니까 허피 형 또 점이랑도 비슷해요. 저도 참 재밌게 들었어요. 좀 좋게 들었습니다. 이게 참 나이를 들고서 안타깝게도 그냥 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서른이 넘어서 보는 세상도 그렇고 형이 지금 이제 다 이제 30대에 저희가 보는 세상이 이런 거 공통적으로 너무나 갖고 있는 참 쓰라린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더 우리가 그냥 즐겁게 좋은 가사들만 쓰고 싶어도 당장에 앞에 있는 현실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해줘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은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것들 하나의 포인트니까. 그렇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
순수예술도 있고 그치? 이런 어떤 사회 참여적인 것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다 좋지만 이제 또 트랙의 이제 마지막 그죠? 이제 모든 트랙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Do Your Thing. 당신의 것을 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기 암울한 현실에서 하나영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트랙인가요? 희망 하나 또 가야지. 계속 패콩만 하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앨범에 제가 생각한 흐름상은 결국은 어느 정도 그 해결점을 완벽하지 않지만 제시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앨범의 이 서사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 곡이 되게 작업한 지 오래됐어요. 2012년에 처음 썼는데 그때 랍트미스트 비트에다가 이제 했었는데 네. 이걸 꼭 뭐 저와 이제 랍티가 소원하니까 근데 어쨌건 이 가사를 난 너무나 좋아하고 이거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냈죠. 네, 약간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라고도 생각을 하고 왜냐면 우리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살면서 그죠. 저도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이 제가 또 왜 생각 많이 하면 집까지 걸어 다니는데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얘기하고 가야 돼. 저 아직도 저긴가 집? 광명이요? 광명시요. 서울에서 광명을 걸어 다녀요. 실제로 제가 종로까지는 걸어 다니는데 아 이태원도 그렇구나.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충격과 공포에 입사하실 텐데 걸어 다니면 이제 할 게 없어요.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다가 뭐 어디 떨어지고 막 잘못 넘어지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니까 근데 어느 날은 이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치. 탄수화물도 소비되고 뇌가 맞아, 뇌를 운동시키니까 당을 많이 쓰니까 네 제가 저혈당인데 심지어 아무튼 해가지고 생각을 좀 그만하고 살 수 없나? 해가지고 만들었죠 사실. 첫 가사부터 생각을 덜어봐봐로 시작하자 그래서 좋습니다. 담미스도 고민이 좀 많은 편이죠.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도 굉장히 많고 아 역시 아니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뇌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그 탄수화물이 좀 줄어든다고 하네요. 근데 네. 제가 가만 보니까 덤미스 씨 그 많이 드시는 탄수화물은 거의 똥덩어리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좀 지나치시네. 기분 잡칠 뻔했어요. 잡채 좋아하세요? 잡채, 당면, 그리고 탄수화물. 굿. 저 이런 식이에요. 아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앨범 이야기 외적인 좀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는데 네. 앨범 내내 좀 톤을 굉장히 다양하게 소화를 했어요. 엄청 다양하게. 네. 극기도 하고 막 좀 형 톤에서 또 약간 또 다른 식으로도 많이 하고 평소에 좀 여러 톤을 연습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네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형은 또 목소리 특이하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목이 많이 나이가 들어서 자꾸 긁히더라고. 안 긁으려고 했는데도 긁히고 조금 이제 노화가 진행돼서 목노화 네 목노화 불렀죠 진짜 해가지고 진짜 몬스터다 라임 몬스터네요 정말 네 옛날에 그 꾀꼬리 같은 소리를 사실 되게 내고 싶거든 그 두야땡 이런 노래는 그 야, 넉살처럼 되게 모여있는 되게 그러니까 좀 똥 덩어리가 있는 잠깐만 기분 좀 이상하다 그래요 똥 덩어리가 있네 똥 이 덩어리가 있네 네 그렇게 이쁘게 쫙 뻗는 목소리 이제는 잘 그 못 내서 아 생각해보면 그날이 오면이랑 형 진짜 다르다 그 소리 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예, 못하는 거고 그거는 근데 저는 원래 꿈이 성우였어요 어릴 때부터 만화 성우였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소리 막 많이 내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옛날부터 어떤 약간 옛날에 그 성우에 대한 꿈 그때부터 이야기 은연중에 트레이닝이 된 거죠 거기서. 저도 옛날에 꿈이 그거였어요.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게 탁 보면서 탁 하고 그랬어요. 링 아나운서요? 아니 저기 뉴스 아나운서. 뉴스 아나운서. 링 아나운서. 아. 189. 외처럼 뭐. 키 5m 30 이거. 5m. 너무 그 정도 아니에요? 5m 30이면. 어쨌든 이번에 진짜 다양한 톤을 소화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형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낼 수 있는 소리랑 그리고 네. 10년 뒤에 목소리는 진짜 다르거든. 맞아요. 같은 소리긴 같은 소리인데 성대를 쓰면 쓸수록 이게 달아요. 그 소모품이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단련이 불가능한 신체 부위 중 하나죠. 아껴 써야 돼요. 우리 같이 목을 쓰는 직업을 갖고 직업군. 그 지금 좀 아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이렇게 좀 해. 저는요 발성법이요. 이렇게 저는 독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독식 호흡 독식 호흡이라고. 성대에 무리가지 않게 네. 독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다른 질문. 그래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뭘 알려줘. 독식 호흡이라니까. 아. 네. 이번 앨범을 통해 돈이 모이면요 네. 모두 무비를 찍는다고 싶은데요. 뭐라고요? 모두 무비를 찍는데 아. 사용하고 싶다. 네. 이게 밝히셨는데 현재 가족 계획 4월 4월 말고 진행되는 4월 혹시 저기 또 다른 뮤비 트랙은 있는지 트랙의 뮤비 지금 몇 가지 뮤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목소리 여러 개도 얘기를 했는데 왑스라는 노래가 제가 되게 목소리를 여러 가지 썼어요. 뮤지컬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제작 중에 있고 오. 나오면은 형 그 단가가 셀 텐데 그런데 그, 어쨌든 들어봤습니까? 아, 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고 이제 세상의 어디로라는 서브타이틀 곡인데요 이게 진짜 지금 우주 대폭발 뮤직비디오인데 예, 예, 까메오도 많이 나오고 혹시 두 분 네. 까메오를 좀 아, 아 날짜가 지금? 날짜 알려줘요 네. 나중에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다음 화 네. 어딘데? 조금 일정 빼놓으시고요 어딘데? 어디서 하는데? 아 아직 안 정해졌지만 일단은 보여줘요. 연락을 주시면 아 맞아 김포예요 아니다 어? 일요일이야 어? 일요일 화요일 찍는데 두 분 혹시 일요일에 제가 일단은 잠깐만요 이따가 네. 그거 좀 얘기를 따로 일요일 밤 일요일에 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거의 주말에는 저희도 계속 지금 컴퓨터 녹음 때문에 출연 감사합니다 또 시작이네 이 양반이 또 그게 이따가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출연 감사합니다 일단은 알려줘요 형 네 좋습니다 네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우주 대폭발 할 겁니다 플립 이블이라고 아 동혁이 형이야 네. 최고의 뮤직비디오 감독과 아유, 함께 하니까 야 이것도 퀄리티 보장이죠 당연히 걸고 네. 좋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형의 또 앨범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네. 형이 꿈꾸는 변화는 어떤 거예요? 앨범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 저의 변화 저는 좀 더 그냥 이 그 마이너 아트가 그 좀 더 향유자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멋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더 다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은 진짜 더 많은 사람이 존중을 하고 그 안에서 되게 건강한 비판이 오가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래퍼도 래퍼가 지금 너무 많고 프로듀서도 너무 많고 계속 양산만 되고 그 사람들이 서일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니까 그렇죠. 서로 빠글빠글 저기 중국 저쪽 인천 남동 체육구밖에 없어요 서일 자리가 그러니까 아 이번 건 진짜 괜찮았다 이 펀치 라인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어가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좀 서일 자리 많아졌으면 좋겠고 재반 산업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변화가 조금씩 이제 뭐 저희 디얼 정션도 할 거고 뭐 당연히 여기 히플도 그런 거에 힘을 당연히 쓰겠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힙합 플레이어들이 페스티벌밖에 안 해 이제 아. 아니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 말고 네. 그 히플 쇼도 당연히 안 됩니까? 그러게요 그 쇼도 없어졌나요? 저 개인 공연 한번 볼게요 야 대형이 형 갑자기 저기 당황하시잖아 네 개인 공연을 왜 해 그러고 있어 한번 해볼게요 기분 좀 내보자고 오케이? 어쨌든 건강한 시장의 그런 시장의 어떤 확장이랄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네 저희도 멋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좀 멋있기가 참 힘듭니다 전 캐릭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맞아 이게 솔직히 제가 이 기회가 돼서 하는 말인데 이 날 놀리는 사람들이 이 새끼는 아니 이 자식은 미안하지만 이 자식은 이제 캐릭터로 먹고 산다 이런 건데 욕해도 되는 거 아, 해야 돼요. 기분 나쁘시면 해도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저기 랩 실력은
당연한 거지. 당연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발전될 수 있어요. 근데 캐릭터는 연습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맞지. 맞아요. 잡기도 힘든 거라는 점. 캐릭터로 먹고 살아도 괜찮다는 점. 어? 그게 결론이었나? 아니 그게 아니고 괜찮은 게 아니고 캐릭터로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는 점. 어? 어? 아까는 먹고 사신다고. 반대 아니요? 아니 네. 캐릭터로 먹고 살아도 그게 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그렇죠, 점. 그렇죠. 그렇지. 그겁니다. 제가 하는 게. 네. 여러분들이 그걸로 욕을 하면 안 된다는 점. 오케이? 저도 캐릭터 좀 만들어주세요. 형 캐릭터 엄청 있어요. 형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독특한 사람 거의 베스트에 드는 사람. 아니 그 왜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앉아서 누워서 앉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너무 앉아서 졸리네. 근데 그러다가 형 몇 번 걸렸어. 너무 술 많이 마신다는 널브러지더라고. 결국에는 나이를 못 이기고 아, 널브러지더라고. 중력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력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제가 앉아서 자려고 이제 가끔 술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마포구에서 술 먹으면 항상 저기 VMC 작업실로 갔는데 어, 이제 형 진짜 안 돼. 우리 비번도 바꿀 거야. 형 쫓아내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 논의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이게 지금 깜짝 놀라갖고 저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너무나 그 일단 그 임실장님 너무나 죄송스럽고 한 몇 번을 놀라더라고요. 볼 때마다 거의 지금 노이로제 상태예요 지금. 네, 그쵸. 그리고 오디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 근데 진짜 놀라. 불 다 꺼놓고 불 꺼놓고 되게 무섭고 우리는 막 귀신 나온다고 우리 귀신 나온다고 혼자서도 잘 없는데 그 소문이 있었잖아요. VMC에 귀신 나온다며. 아, 그렇죠. 아 그거 있었지. 귀신 소동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거 전가요 설마? 아니 실제 형 말고 실제로 뭐 큰 건 아닌데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존재 보이지 않는 물체 못 만나서 다행이다. 이제 안 가. 자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네네. 몇 개 남은 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앞서 살짝 언급 말씀 언 급, 빨리 급, 급. 빨리 언급한 급. 대로 어글리 정신이 이번에 어글리 UGLY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인 유 네 요걸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 라이브스 인 유 라이브스 인 유 언더그라운드 라이브스 인 유네 S가 빠졌네. 리브인가요 아니면은 어? 이게 어, lives? lives in you. 아, 몰라 그가 그렇게까지 너 안에서 언더그라운드가 살고 있다 이거죠? 네 저는 책으로 배운 영어라서 아 그러면 제가 S를 붙여야 된다는 거 정도만 알아서 발음은 이제 여기 원어민이 너 이거 잘해야 된다? underground lives in you. 아 알겠어. Hello 역시 이렇게. 원주민 원주민이라 원주민이 오가차카 스타일인데 어 어쨌든 그렇게 이제 Underground Lives in You, 예. UGLY, Ugly's 이걸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요. 어떤 구조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뭐 공간 쉐어, 네, 뭐 공연팀, 플랫폼 기획팀, 영상 크리에이티브 팀. 네, 이게 일단은 예. 이거를 가능하게 해준 그 너무나 고마운데 성을 방금 까먹어서 성을 까먹었다 너무 감사해요. 이름 뭐지 그분? 아 김희선 씨. 아 희선 씨. 예, 너무나 유명한 힙합 팬인데요, 사실 이분이 진짜 대단한 이분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Respect. 이분이 심지어 화나콘다의 그 아이디어가 있다고 찾아오셔가지고 별로 대단치 않은 아이디어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냥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이 기획자들을 모아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앨범 작업 기간에 이걸 운영을 할 수도 없었고 이미 작업 사정이 너무나 안 좋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공연 자주 다니시니까 모아보실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꾸렸구나. 너무나 진짜 제가 기대한 거에 한 200% 300%로 다 모아서 그 안에서 막 뭐 서로 다 친해지고 막 서로 예, 가족을 이루셨더라고요. 어이구. 가족 계획 축하드리고요. 야, 그럼 실장님이네. 그렇죠. 거의.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큰 제가 힘을 얻었고 앞으로 한 네 개 기획팀이 이제 디 어글리 정션 이 기획의 허브로서 운영을 하시고 혹시 빠지면 이제 TO가 나면 또 다른 기획팀이 들어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바뀌긴 했네요. 형 옛날에 그냥 공연만 하던 포맷에서. 그렇죠. 서로 다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어, 영상물을 네.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당연히 뭐 공연을 진행하고 싶은 분도 있고 이제 저는 그 공간 투자자로서 간혹 이제 공연을 또 만들 거고 바라 하여튼 바라가 이제 신인 무대거든요. 바라에도 참 지금 많이 뜬 친구들 많이 나왔어요. 뭐 많이 나왔지. 그 G2도 있고 오웬 오버도즈 데뷔 뭐 자매즈는 그때도 유명했구나. 매자즈. 예. 네. 뭐라고 해? 발음 좀 조심합시다. 네. 아니 왜 매자즈 자매즈. 오케이. 자매즈 친 제 친구라서 별명 마음대로 불렀지. 예. 할팔인가요? 아니 동생인데 아. 저는 형들한테 형들이고 이제 뭐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다 친구로 대합니다. 다 친구예요. 동생들은 되게 싫어하는 형 중에 한 명인데. 무슨 소리야? 나 동생들한테 저 엄청 좋아하는 형들인데. 저는 형들한테 좀 막해서. 저는 형들한테는 되게 깍듯하지만 동생들한테도 되게 깍듯하고. 이상하네. 동생들도 저한테 막대해요. 자 그. 어글리 바이 어글리 정신 요거 얘기하는 거. 아 그렇죠. 런칭 기념 이제 한간 소문으로는 5월 26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21일 후인 5월 26일 어글리 정신. 아 너무 억지 아닙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오케이. 어 어제 재기양 및 어글리 바이 어글리 정신 런칭 기념 오픈 파티 요거 있다고 하던데.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홍보 좀 해주세요. 사실 이거 제가 기획한 게 아니라 잘 모르고요. 잘 모르시는. 네, 너무나 거예요? 사실 너무나 이렇게 너무 빨리 정을 뗐나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앨범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희선 씨가 다 진행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입주식이고 아. 이제 거기서 저의 물건을 빼고 그분들이 또 새로 꾸미는 아. 이제 절차가 있을 거고 그게 다 끝난 이후에 생기는 갖는 입주식에 저도 공연을 하고. 허클베리 피 형 아, 그리고 이제 또 뜨고 있는 다이노티 이런 친구들 예, 공연을 하고요. 술이 무제한이라고 하니까 아, 술이 무제한이라고요? 네. 그 술 종류가 어떤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네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서. 아 그저 여기 데킬라 아 그런 건 여기 소주. 소주는 아닐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그 40도 되는 어떤 양주 협찬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좋네요. 그네. 5월 26일 날 그러니까 입장료가 있는 거지, 형. 그래요. 입장료가 없어요. 근데 술이 무제한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냥 손님 그냥 같이 한번 놀자판으로 이제 잔치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거지들 다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술 한잔 하려고. 변미스랑 나랑. 어, 형 여기 뭐 하나 봐요. 뭐 하나 봐요. 형 오늘 뭐 해요? 이러면서 꼴깍 한잔 하고. 그렇죠. 다 알고서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5월 26일 어글리 바이 어글리 정션. 어글리 바이. 게다가 무료인데 공연까지 한다고 하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기세요. 인조이. 그리고 하나 형의 단독 공연 역시 어글리 정션에서 진행되는 건지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계획을 좀 이제 슬슬 생각해야죠. 아직 정해진 게 없구나. 전혀 없는데. 이제 그냥 마음속으로는 이제 풀 밴드로 되게 잘 짜가지고 뭐 길지도 짧지도 않게 딱 멋있게 딱 보여줘서 그 공연 하나 자체가 되게 그 작품으로. 진짜 작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첼라 형이 또 선수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어로서 또 이제 많이 하니까 기타도 퉁기시고 요거는 차후에 빠르게 SNS로 공지를 빨리 이게 저기 팔릴 때 바로 가야 돼. 맞아요. 쭉쭉 가야 됩니다. 저 어떻게 졌는지 제가 그 노를 이렇게 쑥. 네, 저는 뱃사가 아니라서. 오 마이 갓. 그럼 이제 뱀을 저래 삐삐삐삐 요거 필이 한번 화끈하게 부으시면. 네, 제 뱀필이도 사놨으니까. 아, 여러분 이걸 받아주네. 여러분 저에 대한 사랑이 좀 식을 때 SNS 한 번씩 올리면은 뱀필이 부른 거야. 네. 소리를 꼭 키고 보시고요. 근데 형이 이번에 제대로 노를 저으실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노를 좀 저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요거 아니 요 내용이 좀 밀수 요질문 내용인데. 그렇죠. 이제 인터뷰에서 올해 이제 세 장의 앨범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이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인 건지. 그런 거의 끝난 케이스가 하나 있고. 몇 트랙? 아마 열
에서 11? 또 정규네. 정규는 아니고요. 근데 약간 격가지 트랙이고 그 우연한 좋은 기회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게 있고 이제 또 어떤 프로젝트 팀하고 아예 이렇게 같이 또 엮어서 그 팀하고만 작업하는 그런 것도 지금 기획 중에 있고 프로듀서 팀? 예, 그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하고 그 외에 하나 정도 더 이거 빼고 세 장이에요? 네? 하나콘다 빼고 세 장이에요? 그렇죠. 이거 예, 하지만 못하게 되면 화나콘다 이제 추가하겠죠. 거기가 하나 가나가 화나콘다였다. 아무튼 형 꼭 목표대로 다 냈으면 좋겠네. 네, 하면은 2017년 다 갈 것 같아요. 그러게. 네. 그 작업만 하다 끝나겠다. 그 쇼케이스 하나씩 하면 아, 끝나겠네요. 형 공연 섭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자기 네. PR 시간을 갑작스레 많이 가져오네 형. 네, 제가 지금 섭외가 잘 안 들어오는 상황에. 근데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형 섭외 좀 들어올 거예요. 제가. 아우, 섭외 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 고정이에요. 네. 고정 질문 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너무나 궁금한 질문. 형의 화나 형의 학창 시절. 예. 네.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친구였고 학창 시절에. 솔직히 네. 해줘야 돼요.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나 솔직하게 학창 시절에 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수준으로 아. 그런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던 게 이제 고등학생 시절. 네. 그리고 그렇다면 중학 시절은? 중학 시절은 제가 좀 나대서 춤도 추고 왜냐면 그때 힙합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서 그때 남학생은 다 댄서였어요. 그치. 해가지고 저도 열심히 돌고 정인권 해다가 딱 제가 거의 약간 그때는 막 반 리더 이런 게 있었어. 반, 춤장? 제가 그거였어. 오. 해가지고 지금 제 손목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작살났구나 그때. 아 형 파워무브였어? 파워무브였죠. 아 또 그러면은 형은 어때? 소프트무브였나? 나는 스타일무브였지. 스타일 나도 무브. 저 약간 스타일링 너는 저 사이코무브 아니었어? 깨끗깨끗 아 말을 또 갑자기 좀 기분 나쁘게 제가 아 맞다 중학생 때는 그림 엄청 그려가지고 그림? 제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했는데 약간 상구형 후배가 될 뻔했죠. 아 그렇네. 애니고 후배가 될 뻔했죠. 근데 돈이 엄청 들더라고 그게. 아 애니고 네 해서 포기했어요. 그때도 제가 세 가족이 단칸방에 살 때라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일반고로 진학해서 잠만 자고 잠만 보러 네 시체라고 불리면서 아니 왠지 근데 형의 그 모습이 상상이 돼. 되게 조용해서 학교 오면은 자기 할 것만 그냥 딱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잠만 자는 그런 캐릭터였을 거야 분명히. 2교시에 자서 야자에서 일어난 때도 있고 아니 그럼 뭐 밤에 그럼 깨 있고 그렇죠. 밤에는 뭐 막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그러면 형 공통 질문인데 네. 네. 버스 경주 수학여행. 형 고등학교 때 경주 가셨죠? 경주? 그 우리 수학여행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버스 자리 위치를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데. 버스 자리 위치요? 중간 뭐 어딘 것 같아요. 일진 자리는 제가 앉을 수 없고. 야 오랜만에 우리 내쪽 라인으로 나왔어. 저도 저 그쪽을 헤매던 그 정차 없이 헤매던 유령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유령. 하지만 절대 선생님 옆에 앉는 아이는 아니었다고요. 아 그 정도까지 가면은 기적이 차고나있는 친구들이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하지만. 그거 약간 지금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 비하 아닌가요? 요건 너무 비하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왜냐면은 저도 가끔 앉았거든요. 선생님 여쭤보지 않고 왠지 너무 발광하는 친구여서 너무 저 비하는 비하 발언도 죄송하고요. 공부 잘하셨나 봐. 공부도 못했고요. 사실 너무 지랄 발광을 많이 해서 버스에서 이제 막 일어나서 춤추고 이러다가 아. 이래서 그 가는 게 그 옆자리. ADHD. 네, ADHD. 아. 어쨌든 화나 형은 저랑 좀 같은 부류입니다. 리탈린 먹으시고요. 2.3군 정도로 2.3군 같이 네. 또 그런 오랜만에 동정을 만나는 기분이 좋네. 그럼 이게 좀 웃기지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야 그래도 1시간 반을 뚝딱 했네. 벌써? 저희 오늘 라디오 형 근데 라디오도 잘 안 보시고 참 좀 봐주세요 형 재밌는 네. 게 있어요. 아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아 근데 형이라면 충분히 안 봐도 돼. 충분히 안 봐도 됩니다. 야, 보면은 또 재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괜히
그치 또 맞추려 그래야 돼. 근데 오늘 의외로 재밌는 편이었어요. 아 진짜? 엄청 깔끔했어 오늘. 네. 정기고용도 되게 의외였는데 오늘도 되게 의외였어요. 제가 그 인터넷 방송 1세대 되기 때문에. 아 형이 옛날에 힙합 했던 힙합 인터넷 방송 저 할 때 저랑 DJ 외관이 프레시빈이었고 그 옆에 360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어. 근데 그 당시 때 광명으로 맞아요. 제가 그치 한번 갔던 기억이 갔었어. 있어요. 갔었어. 시조세야. 프레시 에비뉴가 있었죠. 그 당시 때 저랑 버기랑 갔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버기가 하트 집어넣던 데가 있었어요. 아, 근데 BUWGY 때는 아니죠? BUWGY 때였어요. 아. 그때는 굉장히 핫했어. 버기가 나이 60대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찬란했던 BUWGY 그때잖아요. 그 당시 때 그 버기가 나보다 굉장히 핫했다고. 아, 굉장히 세모랑 다닐 때. 세모랑 다닐 때. 홍대에서 자취할 때 말이야. 맞아요. 거기도 자리 좋았는데. 지금은 버기가 많이 아파요. 버기는 지금 귀여워요. 버기가 지금 감기에 걸리고 아무튼 많이 아픕니다. 편도도 굳고. 아무튼 형 저한테 껌을 선물했죠. 껌? 아 그쵸 그쵸 그 비트. 네. 아 갑자기 껌을 선물했어? 아니 비트 프라보너라고 껌이 아 형 비트 아 맞다 맞다 버기가 나는 그 진짜 껌을 생각하고 왜 껌을 비트 비트를 어쨌든 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요 정도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는 화학콘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이번 앨범 이렇게 많은 성원 진짜 이거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4년 만에 앨범 내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라고 솔직히 그래서 저 스스로는 이제 이거는 세상에 없는 앨범이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만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걸 많이들 알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마이너 이 아티스트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저에게 힘을 기호 1번 예술 끝났잖아. 아 이제 유행 다 갔어. 아이고 아차아차 기호 1번 네. 김화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아이 진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빼박 섭외를 했나야 빼박 켄트로 네. 일단은 오늘 황친혁씨 정말이지 오랜만에 또 뭐 가끔씩 길거리에서도 자주 뵈는 동네형 같은 우리의 화나형 63화 같이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나콘다 천장 매진 정말이지 경이적인 기록이고 많은 분들이 아직은 또 형이 그 계속 얘기했던 마이너 문화에 대한 아직 희망과 그 건강한 그 시장 문화 시장이 아직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좋은 네. 앨범이었습니다. 오늘 63화 게스트 화나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이지 제가 알고 있는 요상한 형, 이상한 형, 특별한 형, 베스트 안에 드는 하나 형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요술 램프의 사나이 요술 램프의 사나이 요술 램프의 지니 네, 지니 형. 아 이거 그래요? 오늘 뭐 질문지가 꽤 많아서 네네. 하나 형이 좀 말도 좀 느린 편이고 해서 좀 아 이거 자칫 루즈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되게 깔끔하게 아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앨범 굉호예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길다고 해서 네. 그 시간들이 꼭 좋은 작품과 비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비례하는 순간 정말이지 좋은 작품이 태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가사들도 여기에 수록이 돼 있고 진심으로 자기가 느껴왔던 또 가사들을 쓴 오랜만에 좀 재밌는 앨범, 좋은 앨범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바나콘다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그리고 형의 이제 새로운 Ugly 많이 또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움직임들, 문화적인 움직임들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여러분들을 저희도 또 서포트를 하는 거니까 서로서로 서포트, 서로서로 리스펙 많이 보여주시면서 저희도 많이 드리면서 그래요. 살아가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좋습니다. 더미스 씨, 저 예. 왼쪽 눈꺼풀에 눈곱이 꼈나요? 아니요. 여기 고름이 찼네요. 또? 아니 왜 양쪽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있습니까? 누가 났네. 왜 이렇게 여기가 났지? 똑같이? 상처 아니야? 너 이거 다듬다가? 아니야. 여드름 제거 받고 싶어요. 저번에 뭐였지? 내 피부 얘기했는데 실제로 DM이 왔어요. 한의사분. 아 한의사분한테 DM 왔잖아. 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는 저 피부과. 아니야. 황친아 혹시 63화. 화나형 앨범으로. 아 이제 블레스 유. 아 감사합니다. 블레스 유.
여러분들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네, 오늘 뜨거운 남자. 뜨거운 남자. 바로 돌아온 스네이크 같은 남자. 스네이키 보이. 감자 형이라고 그랬죠. 감자 같은 형. 감자 같은 형. 화나 형과 함께한 63화였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땡큐.